그림가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 중에 일부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여기 원래 이 그림에는 이제 그런 거 있죠. 생태계, 뭐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 이렇게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라고 얘기했으니까. 개체군만 나와 있어요. 생물적 요인만 나와 있는 거죠. 개체군 A, 개체군 B 사이에서 이 기억이라는 상호작용이잖아요. 생물들끼리의 상호작용. 이건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요. 뭐 종강경쟁, 상리공생, 편리공생, 뭐 분석, 기생, 포식, 피식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개체군 B 사이에 이 개체들이 있어요. 이 개체들은 이제 개체군 B 안에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단일종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리은이라는 친구는 이제 개체군 네의 어, 상호작용이죠. 같은 개체군들끼리, 같은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터세, 뭐 아니면 리더제, 순위제, 가족생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나는 서로 다른 종 1과 2를 각각 단독배양했을 때와 혼합배양했을 때, 단독배양은 이제 이 지역에서 혼자 살게 한 거고요. 여기서 혼자라고 표현하는 건한 마리가 아니고 뭐 본인 어, 단일 개체군만 살게 하는 거고요. 혼합배양은 두 개체군을 섞어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종1과 종2가 모두 단독배양인 점선보다 혼합배양인 실선에서 개체수가 늘었습니다. 환경수용력이 증가한 거고요. 둘다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같이 살게 했을 때둘다 이득을 봤으니까 뭐다? 상리공생이 되는 거고, 기억에 들어가는 거겠죠.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과 니은은 당연히 모두 상호작용이긴 합니다. 비생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건 작용,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건 반작용, 생물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건 그렇죠. 상호작용이니까 둘다 상호작용입니다. 자 니은 나에서 1을 단독 배양했을 때 생장 곡선은 s자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단독 배양했을 때나 혼합 배양했을 때나 s자형이죠. 우리 이론적 생장 곡선은 j 자형에 기하급수적이 있긴 한데 얘는 다 s자형입니다. 디귿 나에서 1과 2를 혼합 배양했을 때 상호관계는 니은이 아니고요 개체군 내가 아니고 개체군 사사이기 때문에 기억이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네요.